제가 악수를 청할 때만 해도 오늘 응. 목표가 강민영 님을 이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악수 이제 거절당하는 그 순간 네. 저 형은 이제 오늘 태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네, 그냥 1경기 때 그냥 꿈에서 아예 헤어나오게. 몽상이 아니라 예, 이제 망상가. 결혼했으니까 헛된 꿈. 현실로 제가 끄집어내도록 그렇지, 하겠습니다, 방송 제가. 접고. 예. 그냥 다 그냥 엎어버려. 그렇죠. 야, 정말 강민이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쳐발라버리죠? 여기서. 그렇지. 헐. 와, 이게 초반 이 설전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강민.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살은 좀 많이 쪘는데 물 오른 거죠? 목이 메였죠? 아우르 괜찮아요. 아니, 오늘 선봉전에 패치자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만 빠지거나 이런 거 아니죠? 아니 그러면 민희 형 얼굴 굳었죠? 개인 방송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또 아마추어 원탑이 네. 무너진다 이런 얘기 아니, 왜 마이크를 꺼요? 마이크 왜 긴장했죠? 끕니까? 저 마이크 이거 좀 주세요 네. 이러면은. 아니, 마이크를 왜 긴장했죠? 손으로 이제 마이크 꺼요? 스위치도 잘안 아, 보이죠? 요즘에 이게 터치거든요. 왜 마이크를 왜 끕니까? 어떤 식기가 마이크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아마추어 원탑이 얼마나 형편없는 거라는 거지 예. 제대로 한번 오늘 보여주려고 그래요. 아마와 프로의 차이를 대회에서 보여줘야죠. 근데 성적적인 부분에서는 아마추어보다도 못하잖아요, 지금은.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당신이 프로를 알아? 스폰빵하고 그런 많이 지고 그렇긴 네. 하지만 프로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대회 때 성적. 대회. 예, 제가 아마 기뉴다한테 몇판 졌을 거예요. 기억은 잘안 나는데 몇판 졌을 텐데 네. 오늘 대회에서 이기면 그런 얘기 못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게이머들이 항상 저랑 게임을 할때 보험을 들어요. 네. 뭐 실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험을 드는데 저 보험이 다 깨지고 지금 저 형이 말하는 게 거의 생명보험 수준이거든요. 오늘도 진다. 그럼 저 예. 형 진짜 오늘 스타 이제 못해요 한달 아, 동안. 그러면은 예. 그럼 오늘 만약에 여기 져서 만약에 못 이기게 되면은 방송 한한달 정도 하지 마라. 제가 볼때뭐 남캐네라 신혼여행 핑계로 한달 정도 잠시 떠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미 한달 쉬고 있어 임마. 지금도 쉬고 있는데 더 쉬다고요? 제가 편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는 게 정말 편안하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아니 강민이 민희 형 속으로는 기분 상했을 겁니다. 박태민의 선율 알잖아요. 전성기 때 강민 얼마나 목이 뻣뻣했습니까? 네. 예, 거의 뭐 사람들 다 무시하고 다녔거든요. 네. 나옵니까? 할루시네이션 한번 쓰고. 네, 요즘에 예, 제가 이 마음을 잘 알아요.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얘도요, 얘 같은 예, 애들도 이 자리에서면 그런 취급을 예, 다 똑같긴 하거든요. 당구랑 예, MSN. 예, 당구랑은 예전 얘기고, 예. 예, 운영의 맙소사 이미 예, 됐고요. 운영의 맙소사. 운영의 맙소사. 결승전 무대는 예. 모르는 게 아재리그는 언제나 이변의 연속이었어요. 결승전 무대에서만큼 제가 봤을 때 강민 선수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방에서 몰래 연습하다가 들켰습니다. 아니, 걸렸다면서요, 공방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아이디를 그렇게 바꾸면서 했는데도 걸린 거예요? 아이디를 그렇게도 바꿔 아니 기누다가 애들도 풀었나? 아니 그래도 아이디를 뭐 어떻게 바꿨는데 뭘로 아이디를 그냥 했는데 막 쳐가지고 했는데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제보가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와. 근데 어떻게 올렸어요? 아니 공방에서 연습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럼 뭐 내부에서 누가 얘기했겠죠? 아니죠. 공방에서 블루스톰하는 사람 저 사람밖에 없어요. 아~ 제가 근데 연습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이거 설마 기누다가 아이디를 바꿔서 들어왔으면 네.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하나 뭐냐면 제가 공방에서 연습을 해도 기누다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와우. 자 이제 자 여러분들 태민이 형의 해설을 듣고 싶으시면 본방 가세요. 자 태민이 형의 해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본방을 가시고요. 안 맞아요? 그렇죠. 예. 정말 안 맞습니다. 연습 안 했다는 거고요. 네. 보통 아재들은 연습 잘 안 자, 하는데 경기 시작됩니다. 자, 사운드 밸런스 괜찮죠? 긴장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기뉴 선수도 꿈의 무대에 선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상대가 또 본인이 프로토스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정말 자, 경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세트 맵은 블루스톰입니다. 1대1 맵이고요. 초중반에 프로토스가 어느 정도 찌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는 테란이 2점을 가지고 있는 맵이 블루스톰이란 맵입니다. 뭐 결국 굳이 딱 까놓고 얘기하자면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로 괜찮은 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1대1 맵이 전략적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은 맵인데 자 민영이 어떤 식의 경기를 준비해 왔을지가 상당히 뭐 경기 포인트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것도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죠?
네. 네, 그 바로 나오는 거야 지금요. 아주 미성 선수까지. 와, 그림을 정말 잘. 자, 기누다, 기누다의 여자친구의 모습이죠. 그죠? 예, 기누다의 여자친구의 모습입니다. 자, 이영호 선수에게 강습을 받았습니다. 오. 네, 개인 강습을 받았기 때문에 또 최근에 자, 랩에서 프로브 정찰이 빠르게 왔고 가스러시 들어갈죠. 가스러시 들어갑니다. 이 타이밍에 가스러시는 지금 7서치를 한 거예요, 미니 형이. 자, 7서치를 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딱 베럭스 짓기 전에 가스러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일단은 경기를 지금 가스러시를 한다는 하고 출발한다는 얘기는 경기를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대가 준비해온 대로 경기를 무난하게 풀어나가기만은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진 쪽에다가 게이트 올리고 있고요. 가스러시 이후의 게이트. 자, 아마 이런 가스러시는 기뉴다가 연습할 때에도 아마 많이 당해봤던 전술이겠지만 딱히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은 없거든요. 어차피 운영이기 때문에 맞죠. 자, 미니형 정찰 떠나고 있는 에시비를 무빙샷으로. 자, 초반 기싸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방이나 때렸어요. 이해가냐님께서 한 개 팬가 감사합니다. 기호용 잘생김 아이고 감사합니다. 1점짜리 얼굴이란 얘기죠? 자, 계속 프로브 한기 정찰관 프로브로 계속 LCB를 때려주고 있고요. 좋습니다. 초반 기싸움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주 쪽에 가스 파주고 있는 자 미니 형의 모습. 태클을 올리겠다는 마인드죠. 가스통을 갖다가 깨게 되면 추가적으로 가스러시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마린 두 마리 나올 때까지 버텨준 모습이었고요. 자, 깨지자마자 바로 가스통 올려줍니다. 기누다. 자, 이제 질러서 한 마리 뽑았고요.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 바로 넥서스 원게이트 상태에서 넥서스를 올린 상황입니다. 원게이트 질럿 가스도 채취를 하면서 멀티까지 찍은 상황. 상대의 어떤 가스 타이밍을 고려해서 지금 판단을 내린 거죠. 멀티 타이밍은 좋아 보입니다. 초반 분위기 미니 형이 가져갑니다. 역시 대회는 다르다라는 것을 미니 형이 보여주는 듯한 그런 움직임과 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 분위기. 자, 현재 5마린까지 뽑으면서 자 치고 나오고 있어요. 기누다 같은 경우에도 앞마당 멀티를 일단은 뭐 지우려고 할 겁니다. 자, 투질럿까지 생산해줬고요. 일단 넥서스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누다도 무리하게 치즈를 간다기보다는 아마당 멀티를 따라갈 확률이 높은 현재 현 시점입니다. 자, 실드는 다 벗겨졌고요. 아마당 쪽에 커맨드 따라가고 있죠. 그렇죠. 기누다 아마당 커맨드 따라가고 있고 본주 쪽에 팩토리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분위기로만 봤을 때에는 자, 미니 형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지금 기누다도 느끼고 있을 법한 그런 현재 경기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아마당 활성화 빠르죠. 질럿은 3개까지 뽑은 민영의 모습이고 아마당 쪽에도 안전하게 벙커를 하나 늘리면서 경기를 출발합니다. 기누다. 자, 이곳 쪽에 심시티. 자, 그러면서 투팩토리까지 올라갑니다. 기누다. 강민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죠. 네.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지금도 일단은 자, 마당 쪽에 활성화 시키고 있고 질럿으로 누구나 설계를 하고 상대 움직임을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토스의 굉장히 넉넉한 상황이에요. 전략이 어떤지 빌드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는데 말이죠. 자, 질럿으로 약간의 신경전. 자, 원게이트 상태에서 사업을 찍은 이후에 로보틱스까지 무난하게 일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투게이트 안정감 있게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주도권만 정확히 잡은 상태에서 그 이유는 안정감 있게 자 대응을 해주고 있는 미니 형의 어떤 마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도권을 잡은 채로 운영 싸움을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어떤 컨셉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움직임이
돌아서 지금 방향 바꾸고 있고. 자, SCB 두 마리로 정찰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니 형이 전략 전술 같은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정찰 안 된 상황에서 뭔가 전략에 의해서 흔들리진 않겠다 라는 어떤 마인드가 보이고요. 정찰을 꼼꼼히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투팩 토리 상태에서 투팩 아머리 아카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기누다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찰된 상황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SCB가 두 마리나 지금 바깥에서 지금 정찰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시즈모드 상당히 안정감 있게 경기를 펼쳐나갑니다.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완성되어 있고요. 좋아요. 그렇죠. 승리 좋기 때문에 자. 진짜 아마추어라고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아마추어 원탑이라는 애시 한 마리 잡아줬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욕 먹는데. 예. 자, 그러면서 트리플 타이밍 올라갑니다. 로보틱스 완성된 이후에 셔틀까지 뽑으면서 리버까지 준비 중이고요. 상당히 경기를 짜임새 있게 꼼꼼하게 준비해온 미니형의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마치 현역 시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의 어떤 빌드의 완성도가 보여집니다. 꼼꼼한 짜임새, 꼼꼼한 멀티 타이밍을 봤을 때 오늘 민이 형이 작정을 하고 어느 정도 경기를 신경 써서 준비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고요. 자, 기누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트리플 타이밍을 좋은 타이밍에, 상당히 매끄럽고 좋은 타이밍에, 제대로 학습이 되어 있는 타이밍에 지금 커맨드를 지금 트리플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 선수 어느 정도의 연습량이 느껴지는, 자, 경기 플레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경기를 잘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어떤 멀티 타이밍이 군더더기 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평상시 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었던 멀티 타이밍을 지금 구현을 해내는 거거든요. 자, 셔틀 지금 리버가 날라왔습니다. 아마당 해설 뭐야? 옵저버 뭐해? 자, 옵저버가 지금 상당히 반응을 좀 약간 늦었죠. 리버가 아마당 쪽에 떨어졌거든요. 자, 미니 형이 지금 리버가 떨어졌어요. 피해를 좀 줬습니다. 휘두르고 있어요. 지금 질럿도 두 마리가 타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컨트롤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리버 스킬업 떨어져서, 자, 탱크 두 마리 동시에 따내고 있습니다. 자, 미니 형 컨트롤 좋은데요. 마치 현역 시절을 방불케 하는 컨트롤. 주도권 확실하게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탱크 두 마리 잡았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자, 리버 컨트롤 좋아요. 셔틀 컨트롤 좋습니다. 자, 터렛이 없는 상태에서 골리앗으로 생산을 해서 지금 셔틀을 일단 쫓아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미 받은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골리앗 사업까지 완료됐지만, 자,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기누다가 생각했던 셔틀 리버의 타이밍보다 미니 형이 지금 준비했던 이 셔틀 리버 타이밍 싸움에서 앞질러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사 게이트 질럿 드라곤 셔틀 리버로 견제를 해주면서 캐리어를 가겠다는 마인드. 자, 미니 형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현재 주도권도 잡아놨고요. 자, 지금 현재 그림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탱크를 잡아냈기 때문에 지금 진출 타이밍은 더더욱더 늦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누다 입장에서 말이죠. 자, 미니 형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엄청난 지금, 자, 질럿을 몸빵을 앞세우면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밑에 찍어야죠. 밑에 뭐해? 옵저버 뭐해? 자, 밑에 셔틀이 떨어졌는데 지금 똑바로 지금 찍지 않았어요. 옵저버가. 자, 셔틀 리버가 지금 잡혔고요. 엄청난 지금 공격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탱크 빨핀데요. 자, 방금 셔틀 리버가 추가적으로 잡히지 않았다면 조금 더 탱크에 피해를 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일단 지금 이 정도의 소모전만으로도 어느 정도 미니언 같은 경우는 캐리어의 안정성을 좀 더 강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캐리어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주도권을 계속 잡은 상태에서 경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탱크를 계속 속아준다는 것은 프로듀스 입장에서는 호재거든요. 자, 테란의 진출 타이밍을 계속 늦춰주고 있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누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생각을 좀 할 겁니다. 아, 생각보다 빡센데. 아, 이거 온라인에서 붙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른데. 내가 알던 민영이 아닌데. 약간 요런 지금 체감상 느낌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자, 미니 형이 지금 발업질러까지 준비 중이고 셔틀질럿이 다시 한 번 더 탱크를 자 줄여주기 위해서 전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뻘쩍아 빠진 타이밍에 셔틀질럿이 다시 떨어진다라면 또다시 탱크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기누다 뻘처를 지금 돌렸는데요. 돌리는 타이밍이 들어갑니다. 자, 셔틀 떨어지죠. 그렇죠. 셔틀질러 떨어지면서 탱크 들어갑니다. 자, 트리브 쪽에 피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거 사실상 지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파괴력이 지금 강력한 상황입니다. 현재 자 미니 형이 오프라인에서 어마무시한 경기력을 펼쳐주면서 탱크 다 잡아냈고요. 트리플 쪽 커맨드 자 날아가고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지금 거의 멱살 잡고 두드려 패고 있는 수준입니다. 거의 폭행 수준으로 지금 경기를 자 풀어 나가고 있고요. 미니 형 추가 발업 질러까지 달려줍니다. 자 정면 쪽 발업 질러시 추가가 된다면 막기가 힘들어지죠. 기누다 자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니 형 자 아가리 털던 기누다를 자 미니 형이 어금니를 깨물고 마치 폭행하듯이 지금 두드려 패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누다 지금 충분히 적지 않게 당황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 추가적으로 질러 스피릿 달려오고 있고요. 캐리어가 뜨기도 전에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 오프라인에서 미니 형이 프로 게이머 출신과 아마추어 출신의 프로와 아마의 차이를 협력하게 느끼게 해주는 경기력으로 자 정면 쪽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막기 힘들겠는데 기누다 지지 나오겠는데요. 표정 인상 찡그러지고 있고요. 자 한숨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금니 깨물고 있고요. 자 다큐에서 예능으로 만들 듯한 시간을 약간 벌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예능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게임의 무게의 중압감 때문에 예능으로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충분히 자 입을 턴 게 있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압도적인 경기력 지지 나옵니다. 자 지지 나오면서 미니 형이 기누다를 선빵을 아주 폭행 수준으로 두드려 패면서 1승을 선취합니다. 아재리그로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아 난 너무 기뻐요. 굉장히 아재스러운 게임들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옛날 전술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시면서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경기들 게임들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재리그 어? 아재리그 축하 영상 드리게 되는데요. 강민팀과 기누다팀 경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기운 받아서 오늘 좋은 경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스튜디오에서 아재리그 결승전이 치러진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멋진 경기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재리그 결승전 민영이 준비를 잘한 겁니다. 네, 이건 민영이 준비를 잘한 거고 테란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만 지금 들어갔어요. 네. 첫 번째 타이밍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피해를 준 게 이제 로보틱스가 완성된 이후에 가스러시를 먹여놨잖아요. 가스러시를 먹여놨기 때문에 탱크 숫자가 많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티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미니 형보다 늦었기 때문에 터렛을 갖다가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터렛을 두르라 그러면은 한 다섯 개 정도 둘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를 둘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트리플 타이밍이 느려집니다. 그렇죠. 다 엇박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모리 아카도 느려지고 트리플도 느려지고 팩토리가 늘어나는 타이밍도 느려져요. 전체적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터렛으로 방어를 둘러쳐서 방어하기는 힘들었고 그 타이밍에 미니 형이 셔틀 리버를 바로 뽑았죠. 옵초 못 뽑기 전에 셔틀 리버를 먼저 뽑았고 그러면서 트리플까지 갔기 때문에 그 체감상 기누다가 생각하는 체감보다 좀 더 셔틀 리버가 빨리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사업은 되어 있었는데 나오기 전에 골리앗이 튀어나오기 전에 피해를 먼저 받은 거고 먼저 예상 못한 타이밍에 피해를 받고 그 피해가 단순히 ACB가 아니라 ACB 포함해서 탱크까지 두 마리가 잡히는 바람에 더욱더 타이밍을 잃게 된 거고 탱크가 좀 더 빠르게 안 잡혔다면 뻘처가 좀 더 빨리 날뛰었을 겁니다. 뻘처가 좀 더 빨리 날뛰어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후속타가 들어오기 전에 뻘처가 나가가지고 마인을 찍고 오히려 먼저 미니 형보다 먼저 트리플 쪽에 프로브를 턴다든지 본진의 급습을 해서 뭐 나눠가지고 마인을 받고 프로브를 턴다든지 이런 주도권을 잡았으면 반대로 기누다가 좋았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타이밍 리버 드랍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 후속 타이밍도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 타이밍도 드라곤 리버 셔틀 질러 드라곤 너무나 좋은 타이밍에만 쏙쏙쏙 민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민영이 잘한 거예요 이거는. 자 아이디를 다 자신있어로 만들었네요. 자 옛날 스타리그 4강에서 라바기 형이 요한이 형 상대로 다 자신있어라는 아이디로 만들어가지고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1로 역전패 당한 기억이 있죠? 아무도 불러주기 흰색, 흰색의 강민이에요. 개질어버렸죠. 갈색의 박지호입니다. 위치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자 이거 맞죠? 저 갑자기 색깔 바꿔가지고 우선은 이거 보여준 다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박지호 선수입니다. 박지호 선수가 지금 해지려 버렸고요. 박지호 선수가 지금 5시에 위치해 있고 자 이번에는 강민 선수가 지금 11시입니다. 보기 편하게 색깔을 바꿨어요. 자 이번에는 전진 게이트를 출발 안 하네요. 와서 좀 익숙하지 자 민희 형 오프라인에서의 엄청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온라인과는 다르다는 면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괜히 강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경기력을 펼쳐줬습니다. 상당히 박수받아 마땅한 플레이. 자 이번 경기에서는 전진 게이트로 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늙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안전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이 이제 군필이죠. 그렇죠. 저도 민희 형과 공식전 전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은 프로리그 애결에서 백마고지에서 이긴 기억밖에 없네요. 수고하셨고요. 개지러 버렸죠. 야 샤이니 태민보다 박태민이라고. 야 이 두 분은 예, 이 바로 자, 이따 선물 드립니다. 예 이따가 네. 그 예 아니 이게 이렇게 막 그 예, 이거 완전 노잼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재밌었어요. 그렇죠. 예. 네 이보다도 재밌었어요. 자 자체가 노잼이거든요. 네, 네. 괜찮아요. 일단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바로 본진 쪽에 파는 자 선물 드릴게요. 박지호 딸입니다. 예. 자 라박이 형의 딸이죠. 와 아빠 힘내세요. 노래 불러요. 아빠 지금 힘내세요. 지금 응원으로 이 딸의 응원보다 이 세트 이겨라. 예. 이 세트 이겨라는 딸의 뜻이에요. 응원만큼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예. 자, 라박이 형 판박인데요. 붕어빵인데요. 근데 오늘 4킬이면 우승이죠. 자, 그 정도로 자, 땡더블. 실화입니까? 야, 빌드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서로 배짱을 부리는 이런 모습. 자, 서로 파일런 짓고 전진 게이트 본진을 쑥 훑어본 다음에 땡더블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똑같다는 거죠. 바로 채팅창에 욕 올라오니까. 요런 이제 좀 습성들이 있는데 이 결승전에서 서로 배짱을 부렸습니다. 대놓고 여기는 그 네. 더블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정도 자원력으로 시작하면 진짜 모르는 게 강민 선수도 충분히 이런 전략형 맵 견제를 기반으로 하는 맵에서는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강민 선수에게 초반에 그 시간만 주어진다면 자신의 네. 플레이를 하잖아요. 자, 땡터블 서로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제 이 선수들에게 못 이기는 이유가 자, 파일런을 짚고 왼쪽에다 지어야죠. 예, 그렇죠. 여기다 짚고 넘어가야죠. 강민은 3세입니다. 자, 여기서 자.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세 번째 꿈을. 야, 자, 세 번 친구. 네,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약간의 자원 소모를 좀 봤고요. 네, 가스로시. 네, 가스로시가 아주 치명적이진 않은 게 앞마당을 바로 가져간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자, 다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스로시를 먹인 라바경이고요. 자 파일론 이거 진짜 초반에 자 이렇게 되면 좀 말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면 프로브 두 기로 튕겨서 넘기는 판단. 자 지금 파일론이 지금 지나가는 지금 길을 길목을 막아놨어요. 얼마 손해보나요? 돌고 돌죠. 자 지었다가 치다면 25원 손해봅니다. 25원 네 지금 강민 선수 속으로 지금 아주 돌아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민희 형이 자 라바기 형의 어떤 그런 초반 견제 초반 견제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잠시만요. 일해야죠. 프로브 일해야죠. 자 지금 피지컬적으로 약간의 어떤 지금 심리적인 영향이 지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 초반의 어떤 빌드 타이밍 자 이거 지금 이미 많이 길었습니다. 현재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초반부터 8대2 정도로 벌어집니다. 자 사실상 거의 막탱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승에 올라온 것 자체는
강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허영무 김경모가 활약을 해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번 초반부터 8대 2로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스 러시와 매너 매너 파일런이죠. 매너 파일런 러시를 해주면서 경기를 본인의 자 주도하에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라바기형의 어떤 클라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아마 낭종이 가스 파고 있고요. 자 그러나 뭐 미니 형 같은 경우 1세트를 일단 기누다를 잡아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한 상태고요. 그리고 뭐 지금 경기도 일단은 땡더블로 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스 두 개 동시에 파면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옆구리 쪽 자 프로브 튕고 내면서 파주고 있고요. 쓰리게이트 늘려주고 있습니다. 옆구리 쪽 뚫어가지고 지금 멀티 먹은 진영을 사업 드라곤으로 푸시를 들어가겠다는 마인드인데 자 드라곤의 사업 차이도 날 것이고 드라곤의 숫자에서도 차이가 날 겁니다. 요거를 어떤 식으로 자 카바를 칠 수 있을지 사실상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포토캐논을 지어서라도 견제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3시 쪽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전혀 지금 미네랄로 뚫는 데 있어서 전혀 견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혈 입성으로 드라곤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승률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이 몬티올에서 또 자주 나왔었고 자 3게이트 따라가고 있고요. 자 3게이트 드라곤 상태에서 다크 템블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가스를 갖다가 먼저 팠고 사업 드라곤도 빨리 갖췄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선수기 때문에 강민 선수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자, 있어요. 자 정면 쪽에 파일런으로 시야 확보 겸 자 정면 쪽 뚫고 나옵니다. 자 서로 같은 타이밍에 뚫고는 나오고 있어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갈릴 수가 있는데 강민 선수가 상대방의 앞마당까지 일단은 달리냐 일단 본진 쪽에 포토캐논 아마 쪽에도 포토캐논 다크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는 해주고 있습니다. 템플러카이 완성됐고 다크를 뽑을 거고요. 과감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강민한테도 읽힐 정도면 정말 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라바기 형도 포지를 올려주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짜임새나 어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라바기 형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닛의 양도 지금 차이가 나죠. 자 지금 상태에서 쑥 밀 수도 있어요. 막아낼 수가 있겠지만 뭐 게이트웨이라든가 캐논이 안 닿는 부분에서 전쟁할 수가 있어요. 네. 아마 저게 이 템플러를 먼저 자 포토 캐논도 지금 본진과 자 일단 사업 드라곤 압박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질럿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 로보틱스 타이밍 좋습니다. 자 가스통까지 날렸어요. 자 다크 템플러로 자 썰어주면서 자 시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끌기 위한 모습이고요. 자 컨트롤 좋은데요. 자 미니 형 지금 컨트롤 좋습니다. 컨트롤이 좋아요. 자 결론적으로 어차피 뺏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옵저버가 아직까지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충분히 컨트롤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래도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컨트롤이었습니다. 자 양쪽에서 다크 템플러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옵저버는 안 나온 상황. 현재 5게이트 자 미니형이 경기를 상당히 잘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8대1로 주도권을 잡은 상태였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아직까지도 라바갱이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옵저버가 나올 거고요. 자 포토캐논 늘려주면서 방어체제 자 트리플이 빠른 라바갱인데요. 이렇게 되면 템플러를 추가시키는 타이밍이 더 빠르기 때문에 자 시간은 라바기 형의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지금 미니 형 같은 경우는 옵저버가 나온 타이밍에 자 공격을 들어가서 피해를 줘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선호 쪼버를 뽑는 바람에 지금 리버
자, 리버를 준비 중이지만 지금 타이밍이 어느 정도 피해를 주지 못하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이템 블러가 만화가 이제 곧 있으면 찰 거거든요. 스톰업도 완료가 될 거치고요. 자, 일단 강력하게 한 타이밍 옵저버를 대동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 타이밍은 라방형이 막아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자, 포토캐논은 금방 날아갈 것이고요. 하이템 블러 스톰 유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질럿과 드라곤. 자, 지금 사이니솜. 자, 사이니솜이 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이고요. 자, 사이니솜 3방까지 들어갑니다. 자, 짤막혔습니다. 짤막혔어요. 경기 급속도로 완벽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스톰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지금 현재. 자, 셔틀 리버 준비 중인데 아래쪽에 지금 병력들, 지상군 병력들이 지금 다 녹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막으면서 템플러 가이브까지 갖춰진 상태에서 트리플까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 사실상 지금은 진짜 태경이가 오더라도 이기기가 힘들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발업 질러까지 지금 되어 있고 사실상 어택당으로 지금 쏟아 부으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질러 다크한 무빙 쭉 해서 자, 병력도 속아주고 있고요. 힘들어집니다. 이 경기는 힘들어져요. 자, 추가적으로 병력 계속 어택당을 찍어서 아마 들이댈 것 같은 모습인데요. 추가 병력 계속 오고 있죠. 자, 사니송과까지도 지금 자, 두 방이 들어있고 투리버가 충원이 되면서 자,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끝까지 자, 리버로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리버가 안 쏘고 있죠. 리버는 여러분들 대각선으로 저렇게 되시면 안 쏩니다. 리버가 안 써요. 예, 가로든 세로든 수직으로 되어 있어야 쏩니다. 가로든 세로든 수직으로 되어 있어야지 리버가 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방금 리버가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모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자, 힘들어집니다. 지지 타이밍 직전인데요. 지지 나옵니다. 자, 라박이 형이 첫 세트에서 팀이 패배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맞추면서 1대1을 맞춥니다. 자, 민이 형은 본인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태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어떤 맵을 들고 나오고 어떤 그런 순서에 포진이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솔직히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성재 형이 아마 생각할 겁니다. 예, 강민 팀 같은 경우는 영무가 지금 영무가 이제 가장 까다로운 게 러시아오라는 맵이에요. 예, 테란전도 러시아오는 어떤 거냐면 러시아오 맵은 프로토스가 저그한테도 약하고 테란한테도 약하고 프로토스가 거의 쓰레기 같은 맵이에요. 정말 최악의 맵인데 그런 최악의 상황을 이제 테란과 만나는 상황을 피하려고 제거를 하려고 지금 성재형이 나왔을 확률이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러시아를 선택했을 확률이 상당히 90% 이상이고 경모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경모가 반대로 라바기 형을 러시아를 잡으려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확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는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변수가 있어서 성재형을 유엔 매너남님 10개 사랑해. 성재님 여기서 1승만 해줘도 본인 할을 다한 듯. 그렇죠. 예, 성재형은 1승만 해줘도 본인 역할 다한 거고 변수가 있는데 이 러시아와는 맵도 지우면서 만약에 라바기형까지 잡아낸다 라면은 거의 뭐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성재형을 내보낸 것 같고 만약에 러시아어를 내보냈다가 경모를 내보냈다가 지게 되면은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습니까? 맵도 못 지우고 경모를 갖다가 소모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뭐 경기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약간 좀 갈렸죠. 가스러시랑 매너파일런 당하면서 초반에 주도권을 좀 잡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어떤 맵에 대한 이해도 이해도가 라바갱이 이 맵에서 상당히 있네요. 옛날에 이 맵을 많이 준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맵 자체에 대한 몬티올에 대한 맵 이해도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런적인 측면에서 경기를 졌다. 확실히 푸푸전 감각이 좋다. 컨트롤이나 컨트롤 뭐 빌드면 빌드 심리전이면 심리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높이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초반에 뭐 가스러시, 팔런러시로 상대방을 좀 약간 말리게 만들면서 네. 다크템플러로 바로 가는 자체가 다크템플러로 띄우면서 트리플을 가는 이 판단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를 올리면서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그쵸? 이런 또 설계. 아 처음부터 설계를 너무 잘했어요. 네, 여기서 그러면서 하이템플로 넘어간 타이밍도 좋았고요. 여기서 사실 이제 경기가 거의 끝났어요. 예, 이게 한 대 맞고 예, 아재 감성에서는 예, 한 대 맞으면 그게 끝나죠. 이쯤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설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힘 세고 돈 많은 사람이 예. 뭐라 그러면 고개 숙입니다. 그렇죠. 예. 아, 뭐 그런 아, 좀 그러니까 이게 네, 물량 그러니까 자원. 자원에 말하면 이제 돈 앞에 항상 고개를 숙이는 게 아재예요.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 이때 하이템플러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이미소 한 방, 두 방까지 제대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형태의 파리로 그리고 성은이의 러시아어를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다 강민 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지호 선수가 흰색이죠. 여기서 이제 얼라이 매진 쪽입니다. 아래쪽에 그러니까 박지호 선수예요. 박지호 선수가 자 경기 시작됐고요. 파리로 프로도스전 상당히 독특한 경기 양상이 펼쳐지는 맵이죠. 왜냐 드라곤이 걸어서 못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인 프로도스전이 안 나오는 맵이고 그로 인해서 충분히 피지컬 측면이 아니라 전략 전술이 많이 횡행하는 맵이라고 볼 수 있고 변수가 제일 많은 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게임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폼을 못 올리는 게 요즘엔 이런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예전 맵에서는 굳이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플레이, 특히나 이 셔틀을 정말 잘 쓰는 자, 라바경이 7시, 성재영이 11시고요. 이거 보세요. 야, 1승만 하자. 1승만 하자. 너무나 간절해 보입니다. 자, 성재영 역시 안정감 있는 외모에 따른 여성 팬분이 그렇습니다. 자, 편말을 올리고 있네요. 역시 뭐죠? 여자 뭐죠? 얼굴 뭐죠? 자, 가려준 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개 지려버렸죠. 대구에서 4년 만에 왔습니다. 예, 라박이와 박천재 화이팅. 이성은 와 화이팅 좀 외쳐주고 있어요. 야, 라박 2로 3행시. 예, 라박 2로 지금 지원했는데 제발 정말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성분들 이렇게 오프라인에 무대에 참석하시면 진짜 여유 있게 진짜 커리어 우먼처럼 자신 있는 표정으로 그냥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윙크하거나 V하는 모습 이런 좀 당당한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지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왜 저렇게 얼굴을 가리고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초반에만 흔들리지 않으면 보통 막말로 개지러버렸지. 그래서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게이트를 짓고 정찰을 올라오고 있는데 첫 서치를 당하고 있는 자, 썩 기분이 불쾌할 수 있는 자, 성재영의 입장이고요. 이렇게 되면 매너 팔런도 당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네. 초반에 뭔가 좀 자, 팔런러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초반에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일단은 상대방에게 이번 경기에서 박지호 선수 자 서치 방향은 좋지가 않아요. 서치 방향으로는 라바경이 현재 좋은 상황입니다. 정찰 방향 안 좋습니다. 정찰 방향 좋아요. 자 일단은 선코 양 선수 똑같습니다. 초반에 선코는 똑같아요. 이게 한번 상대방의 공격을 얻어맞다 보면 겁을 먹어요. 그렇죠. 무섭죠. 이게 정찰 타이밍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김성재 선수가 진짜 감이 있다면 7시로 바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상대방이 저한테 빨리 왔기 때문에 자, 그런 감이 있을지 지금 감이 없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자, 감이 없어요. 예. 네, 그렇죠. 그 사실 감이 없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하거든요. 자, 사실 지금 같은 타이밍에 정찰이 왔다 그러면 1시에 가보고 없다 그러면 사실상 7시로 바로 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태민형 말대로. 그러나 대각선 5시 쪽으로 고지고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측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성재형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정찰 빨리 오고 느끼고 이런 거 뭐라 화지경입니다. 예, 김성현 선수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 자, 질러다마리 뽑았고요. 가겠죠. 7시 쪽으로. 아프리카 BJ거든요. 네, 별을 안 좋아할 수 없죠. 별 그림을 지금 그리면서
자, 일단은 로보틱스 체제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자, 사업 드라곤 돌리는 사업 드라곤 페이크를 줬다가 취소를 했죠. 자, 7시 건물을 봐줘야겠죠. 옵저버 뭐 하나요? 사랑도 아닌 정도 아닌 돈이거든요. 옵저버 도대체 뭐 합니까? 네, 아니 좀 아재들이. 아니 뭐 짓는지 건물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타이밍인데. 드라군은 어차피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찰을 그냥 막는. 정말 당황스럽네요, 여러분들. 7시 지금 건물을 짓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11시 성재형은 지금 로보틱스를 올렸고요. 7시 건물을 갖다가 안 찍습니다 지금. 관리를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경기 뭐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빡칠라 그럽니다. 아니 왜 건물을 안 찍는 거야 7시? 지금 로보틱스 완성되겠다 이러다가. 본인의 그 장점. 하면 물량이거든요. 그 본인의 장점을 살리기가 기가 막. 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보틱스가 완성이 됐고 옵저버터리와 리버 서포트 베이까지 거의 완성이 되려고 하네요. 정말 소름 돋습니다. 정말 빡칠라 그럽니다. 진짜 와 나 진짜. 자, 로보틱스 완성이 돼 있고 옵저버터리와 리버 서포트 베이까지 거의 완성이 된 자 라바경의 모습이고 자 양 선수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 김성재 선수가 리버 컨트롤 리버 싸움에서는 정말 내가 박지호도 잡을 수 있다. 아, 정말 분명히 하고 소름 끼치는 옵저빙이었습니다. 물량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반. 자, 입구 쪽 진로수로 막아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정찰은 안 되는 상황. 돈을 못 모게 만들어야 되는 게 김성재 선수의 입장이겠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 주변부에다가 양 선수 생각하는 게 생각하는 것이 별반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셔틀을 활용해야 된다는 점. 김성재 선수 리버. 그리고 소급이 되어 있으면 좀 더 유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업초보는 조금 더 빠르게 떴던 쪽은 라바경이고요. 또 어떻게 빨리 가져가느냐? 지키느냐? 이런 싸움이 지금 굉장히 또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셔틀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옵저버터리까지는 갇혀진 상황이고 현재 특별한 변수는 없어요. 양 선수가 생각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옵저버가 튀어 나오면서 자 정찰원은 옵저버를 빼게 만들어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자 김성재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플레이를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선물 티 가져갈 준비하죠. 네, 우측으로 좀 셔틀 돌려요. 서로 간의 섬을 가져가면서 셔틀 서로 간의 섬 멀티 쪽에 프로브를 갖다 놓고 멀티를 준비 중인 것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안 나와요. 자, 일반적인 맵과는 다르고요. 그러면서 막 캐리어 가고 막 이런 경기 양 선수 멀티 자, 성재형이 조금 더 멀티 타이밍 빠르게 가져갑니다. 느낌이 그래요. 자 라바경도 곧 지켰죠 넥서스를. 돈이 걸려 있잖아 상금이. 셔틀 소급을 무조건 아마 찍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타이밍이 김성재가 빨라요. 그렇죠, 이게 나이를 먹다 보면 겁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최대한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쳐주고 있는 자 라바경의 모습인데요. 자 셔틀 소급 찍었죠. 그렇죠. 자 라바경 셔틀 소급이 돼서 날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먼저 가면은 잘 안 된다는 그런. 셔틀 우회를 해서 근데 우선 가요. 일단은 먼저 갑니다. 자, 셔틀 일단 파일런에 CI는 일단 들켰습니다. 본적으로 쑥 들어가는데요. 드라곤 있고요. 자, 셔틀. 자, 프로보. 자, 프로보가 대박이 나네요, 일단. 자, 일단 셔틀. 자, 일단 셔틀과 자 셔틀과 투질 원리버는 잡았지만 프로브에 어느 정도 심각한 데미지는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은 자 이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은 라바경이 조금 더 이득을 봤다. 물론 셔틀 소급과 리버를 날리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이득을 봤다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멀티를 조금 더 빨리 지어놨었기 때문에 자 회복을 할 수 있는 성재형의 모습이고요. 자 포지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김성재가 이제 칼을 쥐고 있어요. 자, 멀티 타이밍 활성화는 지금 성재형이 빠르기 때문에 받았던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성재형도 셔틀 소급이 완료가 됐죠. 자 김성재 선수가 그리고 약간 그 아재리그를 할 때 표정이 굉장히 주눅 들어 있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자신 있어요. 지금 자신감 넘치죠. 자 추가적으로 다시 셔틀 소급이 날아가고 있는데 옵쪽으로 봤어요. 봤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요 셔틀을 잃게 되면 주도권은 성재형이 가져가게 됩니다. 많이 좀 자, 요 셔틀의 어떤
다시 한번 셔틀.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에 따라 자, 이거 3쪽으로. 자 경기 상이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섬 쪽에 셔틀 날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선배들이 파괴할 수 있느냐. 이 차이로 자 병력을 갖다 놨기 때문에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지금 나쁘지 않아요. 자 지금 성정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셔틀을 하나 잡아냈기 때문에 로보틱스를 쉬지만 않았으면 셔틀이 조금 더 생산이 될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죠. 우선은 이 선수는 문을 열고 살아요. 야, 예, 범죄 없는 국가. 아니 뭐 입구 문을. 아직까지도 현재 원 게이트 상황 유지 중인. 자 라바갱의 모습이고. 보통 저희 나이 되면은 입구에서 컷인데 아시잖아요 입구에서 컷인 거. 입구 컷이죠 바로. 오늘은 입구 컷이 없네요. 역시 결승전다운 모습. 자 셔틀 날아가고 있는 모습. 자 포토 캐논으로 멀티 쪽 방어해주고 있고. 자 라바갱도 마찬가지로. 멀티 쪽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타이밍이죠. 그렇죠. 셔틀 투리버 타이밍에 자 떨어지나요? 몸빵 개조하겠죠. 몸빵 컨트롤 중요합니다. 자 투리버 자 리버 컨트롤 자 지금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자 자 일단 큰 피해는 주지 못하고 일단 빠져주고 있습니다. 약간 긴장을 한 듯한 모습도 없잖아 있네요. 방금 좀 빠르게 컨트롤을 갖다가 드라곤부터 먼저 떨구고 리버 떨구고 했으면은 리버를 빨리 제거를 하고 자리를 잡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멀티 쪽에다가 포도캐논 4개까지 늘려주면서 안전하게 방어에 힘쓰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성재영 그때부터 지상군으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 싸움이 지금 또 누가 먼저 체제 전환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아둔까지 올라가고 있고 게이트 현재 두 개까지 늘어났고요. 자, 3셔틀 셔틀이 좀 더 자 빠르게 충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주도권을 잡으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자 라바경도 지금 현재 자 3셔틀을 갖춰놓은 상황입니다. 김성재 가끔 이럴 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일단 구석탱이 쪽에서 자 리버와 병력들 떨어집니다. 3리버 좋아요. 자 리버 컨트롤만 된다면 자 리버 컨트롤만 된다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자리가 잡혔습니다. 자 리버 컨트롤만 잘 된다면 오! 자 자 피해를 어느 정도 줬습니다. 자 성재형 약간의 피해를 줬고 리버 컨트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잘 들어갔더라도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지만 이 정도 피해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원하는 피해는 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아둔과 자 템플러 카페 올라가지 올라가고 있고 투로보틱스와 4게이트까지 올라간 상태. 그러니까 방금 셔틀 리버를 자 템플러컵에 올라가고 있고요. 자 성정도 마찬가지 4게이트인 4게이트인데 로보틱스가 두 개인 쪽은 자 로보틱스에서는 한 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6게이트까지 먼저 늘어가고 있고요. 게이트도 먼저 늘어가고 있어요. 성재 형이 김성재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자 반대로 지금 견제 들어가는데요. 자 12시 쪽에 포토캐논 4개나 박아놨단 말이에요. 자 포토캐논 4개나 박혀있습니다. 포토캐논 위치 좋게 자 지금 셔틀 자 현재 자 막을 수 있죠. 자 피해 지금 많이 안 받았습니다. 좋아요. 자 포토캐논의 힘을 받아서 지금 생각보다 프로브의 피해를 안 받았고요. 지금 경기 상당히 잘 풀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성재영이 역시 오늘 뭔가 한 템포씩 계속 빠르거든요. 자 이러면 자원력이 앞설 수 있습니다. 자 앞마당 쪽에 먼저 자원을 하나 더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셔틀의 주도권을 앞세워서 다시 한 번 더 6시 갑니다. 6시 뭐해 없쭉. 자 6시 쪽에 드라군과 리버 떨어졌고요. 자 리버가 3개이기 때문에 자 빼줘야죠. 자 일단 리버 컨트롤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주도권 싸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셔틀이 공격적인 위치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앞마당 멀티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방금 뭐 드랍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 큰 손해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않습니다. 중간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아칸 모아주고 있습니다. 아칸을 생산 중입니다. 아칸. 자, 아칸은 상당히 셔틀 플레이를 할 때는 상당히 좋은 유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곤 두 마리를 태우는 것보다 아칸 두 마리가 훨씬 더 강력하겠죠, 당연히. 자, 다크 한 마리가 내려왔고 아마나 쪽에 포토 캐논이 없다라면 피해를 조금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세 개, 네 개씩 따로따로 안 보내요. 야, 뭉쳐갑니다. 박주 한시 앞마당 이 멀티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고 예측도 굉장히 어려 보인다. 앞으로 봐요. 다크 템플러 한 마리가 지금 썰고 있는데요. 요거 못 봤나요? 자, 요런 디테일함은 조금 아쉬운데요. 예, 자잘한 거에서 한 자, 요 지금 요거처럼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하이템플러가 도착했고 주도권을 다시 한번 더 뺏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시간을 끌리게 되는 것 자체부터가 자, 성재형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사니솜 아칸이 힘을 발휘하면서 일단은 자,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아칸이 조금은 아깝게 잡히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굳이 포토캐는 한 개만 완성이 돼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피해를 병력의 피해를 보지 않고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방금은 피해가 이거는 좀 큰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5시 앞마당 쪽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리플 쪽은 오히려 라바기 형이 더 빠르게 활성화를 돌린 상황입니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렇죠. 활성화가 더 빨라졌죠? 미네랄만 모으겠다. 아끼는 거야, 아끼는 거야. 자, 셔틀 현재 네 개. 자, 질럿 발업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셔틀. 자, 본진 쪽에 업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병력. 자, 4셔틀 떨어지겠는데요. 떨어집니다. 하이템플러까지 있고요. 사이드 한 방. 자, 크로스 카운터인데요. 업 조바가 있기 때문에 다크로도 막기가 애매하고요. 자, 리버 컨트롤로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자, 성적인 상황인데요. 자,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하이템플러가 나옵니다. 자, 서로 크로스 카운터 펀치인데요. 카운터 펀치예요. 자, 서로 간의 멀티태스킹 싸움. 자, 일단 질럿으로 막아내는데 성공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서로 간의 컨트롤 싸움이고 판단력 싸움이거든요. 자, 서로 간의 지금 트리플 쪽을 공격해주고 있고 자, 질러 들이대면 안되죠. 리버스 킬업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자,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 싸움인데 자, 6시 쪽 6시 선멀티 마야죠. 업초버 뭐해? 업초버 뭐해? 업초버 이씨 자, 6시 쪽 어, 프로버 자, 리버 리버 컨트롤 해야죠. 리버 컨트롤 해야죠. 어? 자, 리버 컨트롤이 조금 되지 않으면서 추가 피해를 입히는 실패합니다. 이러면은 김성재 리버 본진 자원도 좀 남아 있는데 앞마당을 지켰다라는 거. 네. 자, 일단 본진 쪽 자원을 다 판, 다 파먹은 라바경이 상태고 앞마당 쪽에 다시 추가 넥서스를 지었습니다. 일단 넥서스를 앞마당 쪽에 살렸어요. 성재형 같은 경우는. 예, 마지막에 노후 자금으로. 예, 잃어버린 그린 거죠. 그렇죠. 자, 다크 물 한 마리 살아 가지고 계속 견제해 주고 있고. 그렇죠. 아마 저게 릴레이. 그렇죠. 내가 저 가스를 안 먹어. 자, 다시 한 번 더 다크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옵저버가 나와야겠죠. 가스를 안 켜다 보니까 자, 지금 병력 조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라면 자, 셔틀 하이템플러 견제가 7시 아마당 쪽에 한 번만 프로브를 쏟아준다라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일단 질러 템플러 위주 중심의 성재형과 지금 드라곤 템플러 중심의 라바경이기 때문에 컨트롤 여하를 좀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하이템플러 사이드섬 한 방. 자, 하이템플러 한 방. 사이드섬 오. 자, 사니솜 한방 더! 자, 리버 다 잡아냈어요! 자! 자, 일단 리버를 다 잡아냈습니다. 리버를 잡아냈어요. 이거는 큽니다. 자, 이거는 지금 커요. 일단은 아! 자, 넥서스는 지켜야죠. 넥서스 지켜야죠. 넥 지켜야죠. 어? 질럿이 있었는데 왜 안 싸웠죠? 막지어 수비해야죠.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자 잠시만 질럿이 있었는데 왜 안 싸웠죠 방금? 드라곤이 빨피가 섞여있는 네 마리였는데 자 앞마당 날아간 건 좀 뼈 아프긴 뼈 아픕니다 일단은 가장 큰 적인데 아 그 긴장을 극복을 해내 자 지금 마지막에 넥서스만 살렸더라도 어느 정도 미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아쉽게 넥서스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성재형 입장에서도 셔틀 견제로 7시쪽 앞마당 쪽 프로브를 몰살을 시킨다거나 하는 추가 견제 플레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항상 저희가 견제 김성재라고 말했었거든요. 거기도 박태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 여기는 저그. 예, 김성재는 견제. 자, 질럿과 하이템 블록 달리고 있고요.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콘들이 자, 일단 아칸이 어느 정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쉽게 뚫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나 셔틀 트리버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면 컨트롤로 자, 극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셔틀 일단 한 마리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나 지금 라바경도 지금 추가적으로 리버가 생산이 된 상황이고 사인숨 필요하겠죠. 아, 잠시만요. 자, 사인숨이 먼저 찜질 당하면 안 되겠죠. 사인숨 한 방. 자, 요거는 막히는 분위기입니다. 막히는 분위기예요. 자 지금 방금 병력은 좀 아까운데요 자 방금 병력은 이렇게 전면전으로 싸워서 주력 병력이 죽을 것이 아니라 셔틀 견제를 통해서 프로브를 갖다가 죽인다거나 프로브에다가 피해를 조수화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금 병력의 손실은 좀 많이 아까웠다 아쉬웠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자 정면쪽 영롯이 들어옵니다 사니스톤 만화는 충전이 되어 있을 거고요 사니스톤 한 방 자 사니스톤 두 방 자 리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병력으로는 막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나오는 병력이 질럿밖에 못 내려온다 오지 않습니까 여기 멀티가 날아가게 되면 자 이번 경기 상당히 잘 끌어나갔습니다만은 결국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패배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경기를 잘 풀어나갔는데 중간중간에 조금만 견제를 갖다가 성공을 시켰다거나 조금만 좋은 판단을 내렸으면 경기를 잡을 수 있을 상황이었지만 자 일단 조금 아쉬운 상황으로 경기 양상은 펼쳐지고 있어요 자 12시 쪽에 포토캐는 3개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4개 위쪽까지 자 질러 싸워 좋아하죠 자 셔틀까지 파괴가 됩니다 자 12시쪽 견제를 신경 쓰느라고 7시쪽 셔틀을 신경을 못 쓰는 바람에 자 견제 갔던 셔틀까지 파괴됐고요 GG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재형 정말 1승을 바랬는데 다시 한번 더 힘들어 집니다 김성재의 그 견제가 빛을 봤었는데 아 참 아쉽네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또 풀이 죽은 또 성재형의 모습을 볼 거를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멀티가 일단 다 파괴가 됐고 추가적으로 자원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지금 준비 중이고 자 자원을 지금 두 군데에서 파고 있기 때문에 라바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볍게 막을 수 있는 시점. 아, 이게 잇몸이 안 좋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임플란트도 안 돼요. 잇몸이 예. 자, 남아 있는 마지막 병력들 앞마당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프로브에다가 일단 그렇죠. 진작에 이런 플레이가 나왔어야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셔틀 하이템 블러를 활용해서 프로브를 쏟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지지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니까 라바경이 역시 뭐 올드 중에서 뭐 킹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정도의 어떤 그 용태도 잡아냈었죠 저희 팀의 용태를 잡아내면서 저희가 정규 시즌을 우승을 못한 채로 마무리를 하게 됐던 장본인이 라바경이었는데 역시 상당히 좋은 경기력으로 지금 미니언과 성재형을 차례대로 잡아냈고 이번 경기가 아마 승부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만약에 경모가 러시아오라는 맵에서 라바경을 잡지 못하게 된다라면 제 아무리 영모라고 하더라도 라바경과 형태와 성원이의 어떤 이 3대장
3대장 아카이누, 키자루, 아오키지 이 3대장을 갖다가 이 해군 최고 전력인 이 3대장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영무가 어떤 전성기 지난 어떤 그런 흰 수염이라고 봤을 때 이 3대장과의 어떤 전면전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이고 아무튼 이번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싸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방금 결정적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핵심 장면은 성재영이 앞마당을 하다가 먹었을 때 8년이 이미 완공이 되어 있었는데 다크 템플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만 했더라면 그냥 빠르게 8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바로 포토캐논 하나만 빨리 지었다면은 충분히 다크 템플러를 막을 수 있고 전혀 흔들림 없이 셔틀 드라이브도 대응을 했고 아마 그랬으면 아마 경기 아마 이겼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만약에 포톤캐논 타이밍이 조금 늦으면서 이제 이것저것 휘둘리면서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놓치게 되면서 경기가 좀 힘들어졌다, 좀 꼬였다, 밸런스가 좀 흐트러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아쉽네요.